야, 여기도 배추밭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지금 여기 수도권이라서 저희 농장하고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추를 직거래. 직접 오면 저를 이렇게 잘러 갈수 있게끔 지난해도 이거 한번 하는 바람에 배추가 진짜 그냥 바로 동이 났었는데 아마 이 수도권이라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나 뭐한 200포기 뭐 100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농장에 오면 여기서 직접 오시면 아마 어우 이렇게 커요. 이게 네. 배추가 아, 생겼는데 속이 아주 꽉 찼네. 보셨죠? 야, 속이 이렇게 꽉 차고서 키로가 뭐한 4키로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네. 작은 거는 좀 작은 거고 이 네. 버니꼬르 여러 개 어우. 좀 작은 거. 야, 이게 반쪽인데 그래 이렇게 커요. 와, 대박. 이런 건좀 적은 거, 또 네. 거꾸르지는 않으니까. 뭐, 저 고르지는 않아도 어쨌든 뭐, 본인들이 와서 잘라가는 거니까 관계없죠, 그죠? 예. 이렇게. 예, 와, 요거 뭐 좋다, 이거. 이거는 딱 좋죠. 예. 사대치기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전부 여기 있고. 자, 뭐, 배추가 지금 아주 꽉 찼어요. 꽉 찼고, 속이 지금 뭐, 김장하면 딱 좋을 그런 시기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배추가, 어우,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 아주 잘 됐어요. 이것도 뭐 지금 보면 속이 단단해갖고 전체적으로 배추가 아주 고루고루 잘 됐거든요. 네, 잘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양감이에요. 양감. 양감이라 가지고 어딘 양감이라면 잘 알려나? 바람 밑에 양감인데 우리 농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여기가 지금 토탈 한 10,000포기 정도 되는데, 사실 오시는 대로, 이렇게, 잘라가는 걸로, 그렇게. 아니 제가 여기가 밭이 좀 길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농기계로 잘라 드릴 거예요. 실어드릴 아, 거예요. 만약에 뭐, 200포기, 300포기 한다려면, 이,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잘리기가 좀, 저기, 올리기가 불편하다려면, 트랙터를 해갖고 올려준다? 그럼 뭐, 좋네. 그러니까 다 실어까지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뭐, 많이씩 하시는 분들도 와서, 충분히 음식점들 특히 필요하신 분들 와서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 가격은? 포기당. 이제 가격은 예.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한 1,500원을 그냥 싹 하고, 1,500원 정도? 네, 예. 1,500원 정도 해야만이 내가 이제 그 농기계 사용하는 거 저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예. 그건 어차피 어쩔 수가 없고. 야, 1,500원씩 해갖고 지금 뭐 배추가 뭐 엄청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저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눌러보면 뭐 정말 단단해요. 아, 키로수가 지금 거의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kg? 그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와서 가져가시면 직접 가져가야 됩니다. 요, 이제 주소는 제가 댓글에, 첫 번째 댓글에 주소는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배추 좋다. 아, 정말 진짜 속이 아주 꽉찬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예. 자, 김장 배추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김장 하실 분들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아마 여기 이 정도면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지난해 한 5천 포기 한 이틀 만에 완전 다 나갔거든요. 아무리 뭐 올해 배추가 좀 저렴하다 하더라도 막상 마트에서 살라면 망에 보통 한 9천 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오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진짜 여기도 배추 많습니다, 여기. 아주 하나같이 고루 아주 되게 잘 됐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동네 분들, 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파는 흔적이 있는데 하여튼 오시면, 바로 여기서 잘라서 아주 실어주기까지 한다니까 아마 빨리 오셔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만포기라 해봤자 솔바이동호 구독자가 지금 40만 명이 다 돼가는데 아마 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포기당 1,500원이다 그러니까 아마 금방 아마 동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빨리빨리 오세요. 야, 저기 저쪽에 이제, 이번에 여기 말고도 또한 2만 포기를, 한 3만 포기 심었는데, 거기는, 밭대기로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만 포기 정도는 이렇게 직거래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서리태 콩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제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거래 판매도 해주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좋은 농산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야, 색깔 죽여줍니다, 정말. 주문은 골드바이오 황금배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절임배추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념 황금배추 만든 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